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로 들어가고 되겠지. 들어가면 라이브. 떴네. 시작했네. 여기 또 있네. 어 지금 떴다. 내 얼굴이 보이는데? 소리 꺼야지. 꺼. 아 뭐야? 싸우. 들어오 계시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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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님도 또 아 민사님으로 인사를 또 해주시네요. 제가 신조 하나 만들었어요. 그 진사 원래 광모행 광모행. 네 오늘도 제 생일입니다. 모르셨구나. 저는 1년에 4번 생일이. 다 같이 광모행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광모행이 뭐예요? 광어 뭐하냐고? 광어 뭐하냐고? 광어랑 모두 행복하자. 아, 저는 그럼 안 할래. 아, 왜? 고산 어때? 고산. 아, 이게 원래 그거였어요. 오리지널 고산. 고래들 사랑해 안녕. 근데 그래서 민사, 이제 팬분이 민사. 뭐, 광고야 뭐 이런 거. 급하네. 두 번째로 좋다. 오늘 제 2019년 네 번째 생일 파티에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러워요. 저는 네 번이나 생일 있어서. 1년에 생일이 네 번씩. 네. 1년에 솔직히 네 번인데. 4번, 경사가 많으시네. 미역국. 미역국. 그러면 강산 오빠 또 생일 얘기해야죠. 맞죠? 그렇게 치면은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어, 그게 그렇게 되나? 그치.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치면 약간 순이 그렇게 되긴 하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야. 세 번이었던 것 같아. 잘 생각해보세요. 1년에 세 번이었던 것 같아. 아 생일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구나. 유동적이네. 자 어쨌든 오늘의 생일 주인공은 충기입니다 여러분. 민충민충이라고 할까요? 민충민충. 어떻게 이거 촛불이라도 켜가요 지금? 지금 켜가요? 이제 슬슬 그러면은 충기 생일 파티 송을 네, 저 이 자리로 좀 해주세요. 그 주관이네. 애들을 다 불 켜지고 불 와우 불 꺼 불 꺼 불 좀.. 아.. 아니야 불 치고 그러네. 천천히 진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진행하죠. 천천히. 아 근데 이거 초는 그렇지 않아? 아니 꺼놓고 조금씩 얘기하고 그러면은 충기 생일 축하 노래 그리고 못 났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빠바밤 생일 축하합니다. 빠바밤 사랑하는 친구에 생일 축하합니다. 야 우리 막내 혜원형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충기가 그건 나 보이스터 멤버 중에 최초로 생일 들어왔어요. 멤버들끼리 저희가 원래 카톡방이 있긴 한데 절대 뭐 누생일이라서 어 누구야 정말 생일 축하 이런 걸 안 하는데 충기가 최초로 어제 받았죠. 그쵸, 스스로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12시쯤 지났는데 충기가 충기야 생일 축하해 이러고 올려 어 고마워 히히까지 오길래 진짜 너무 눈물 날 뻔해가지고 아, 충기야 생일 축하한다 저희가 다 보내줬어요. 어 충기 생일이냐? 생일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초예요 최초.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막내 생일로서 이제 올해 보이스퍼의 생일은 모두 치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막내니까 뭐 이제 형들이 다 간단한 이제 뭐 축하나 뭐 덕담 한마디. 저부터 아 이제 큰 형부터 하시죠. 그렇죠. 큰 형부터. 그 네 그 내 좀 좋은 소리 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덕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절대 못해. 우리 충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그치.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한참 클 때 한참 클 나이니까 너 때는 많이 먹고 많이 뛰어놀고 잘 자야 돼. 어 누가 보면 일단 저는 좀 현실적인 말을 할게요. 그냥 뼈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막내 너무 막 너무 그 뭐야 정방위까지는 안 때리고 아, 네. 그러니까 팔꿈치 정도. 네 알겠습니다. 어 충기야 내년에는 조금은 이제 귀여운 척을 조금 줄이고 말할 때 항상 신중하게
조심조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을 좀 하는 걸 스피치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네.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 들어와서 부모님 이제 발이라도 좀 주물러 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길 바랄게. 아, 또 둘째 형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속내 형. 네, 사실 제가 이제 좀 제일 무서운 형이거든요. 그렇죠. 첫째, 둘째 형들 이제 좀 이제 그냥 너무 그냥 귀엽게만 봐주니까 좀 제가 많이 혼내곤 하는데, 그치? 그래도 이렇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제 충격 항상 웃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만내랍게 이렇게 밝고 그냥 이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충격. 그래. 우리가 속속 무럭무럭 따라가. 자, 커팅하시죠. 아, 정말 가짠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불을 먼저 뜯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커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뜯어주세요. 오, 이게. 오, 이거 뜯어도 될까요? 네, 뜯어도 돼요. 아, 제가 안 줄게요. 원래 그래요. 네. 돌리면서. 그 남은 거는 집에 싸가고 대강이가. 아, 이게 표면이 이쁘게 안 뜯겨져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어 준다. 이거는 이거 싸가서 충기. 거기 케이크 반 이상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안 이뻐 이거 떼니까. 아, 제가 그 어쩔 수 없지만. 요즘 먹방을 봤는데 막 이렇게 펌 이거 이제 해보세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여기쯤 좀 안 보이겠죠? 커팅 시간만 하면 되나? 네. 네, 커팅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자 이게 아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구나. 거의 뭐 딸기루팡이네. 딸기루팡 본의 아니게 항상 저희 케이크에는 딸기가 있기 때문에 딸기가 다 나네. 케이크 완벽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케이크 오늘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네. 오, 생크림 케이크 좋아요? 저요? 생크림 케이크 제일 좋아하는. 네,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제일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최초로 진짜 멤버들한테 축하도 받고 이렇게 또 브이앱을 틀게 되는데 소감이? 우선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줘서 정말 그렇죠. 감사드리고 이렇게 2019년도 제가 이렇게 생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까지. 아유, 영광에 영광에 상 받은 줄 알았어요. 영광이지. 아, 저희가 또 죄송한데 이렇게 딸기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네, 이따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축하가 또 충기 또 살 빠진 것 같다는 것도 있고. 또 축하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의 TMI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충기의 TMI. 아, TMI. 우선은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네 여기까지만 우선 네 그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 TMI는 네.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TMI요? 네. 오늘 TMI 그 건대에 그 뭐였죠? 아 기사식당 우리 제가 처음으로 가봤죠. 그 돼지불백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쵸? 거기가 또 이게 계속 강요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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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죠. 왜냐면 네. 또 이게 충기가 마음에 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식당보다 밥을 더 엄청 많이 줘요. 그쵸 그쵸. 뭐 네. 진짜 고봉밥으로 고봉밥을 주더라고. 고봉밥. 그래서 너무 맛있게 그렇게 잘 먹고 이제 저희 스케줄도 한번 했죠. 그 이름은 모르게 그냥 까먹었어요. 맞아요. 그냥 기사식당으로만 알고 계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대 가면 플레이그라운드 가서 사진 딱 찍고 와야 되는데 아 딱 지나가면서 봤어요. 아 우리가 봤던 그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그거 그거야? 커먼 아 거긴 커먼 그라운드인데 커먼 그라운드 여기는 어디야 그럼? 잘 모르겠네요. 뭐 비슷한 애겠죠? 충기야 과메기 한번 해봐요. 과메기요 뭐? 아 저번에 이제 팬분이 네. 과메기라고 이제 뭐 이렇게 댓글 올리셨는데 네. 제가 꽈메기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아, 충무로김밥처럼? 네, 과메기로 제가 읽어버려서 과메기 드셨어요? 네, 먹어봤죠. 그쵸. 맛있어요. 과메기는 뭐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른 입맛이네. 우리 막내가 입맛은 또 과메기 먹자. 그냥 과메기 못 먹겠던데. 과메기 네? 과메기는 생선 이름이 아니에요. 그쵸. 아, 그니까 그 어떤 생선으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과메기는 먹어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제 생일마다 하는 게 있죠. 돌아온 충기한테 물어. 와. 이렇게 또
전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히든 미션이 있어요. 뭐 이렇게 미션? 저희가 방송을 키고 인트로는 뭐 저희끼리 말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했지만 네. 지금부터는 온리 충기 보이스가 될 수 있게끔 충기의 진행으로 그렇죠. 가겠습니다. 이건 막간 코너예요. 히든 미션. 그럼 이거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막 뽑으면 되는 거죠? 네네. 제가 뽑고 이제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긴장이 될 것입니다. 네, 뽑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흰색이네, 흰색. 흰색 뽑았습니다. 어때요? 네, 지금 네, 이거 보겠습니다. 어떠냐고요? 이거 보겠습니다. 네. 방청객 수준. 네. 보이스퍼 막둥이로서 좋은 점과 유독 이 형아가 짓궂게 장난친다 하는 멤버가 있다면 짓궂게. 자, 그러면 형들은 다 눈 감고 맡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지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게. 그리고 말 다 끝나면 저 옆에 이거 화면에 나오잖아요. 아니, 눈 감고 맡아요. 자, 눈 감으세요. 랄랄랄랄.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죠. VAR 들어갑니다. 광원해졌네요. 첫째요. 아, 배신감 느끼네. 자, 혹시 이유까지? 아,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보컬실에서 연습을 할 때 광원 갑자기 딱 문 그 제 보컬실 문 앞으로 와서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까불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그 동백꽃 풀문을 보셨죠? 까불지 말아. 막 이러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신용을 해야지. 아, 진짜 못됐네요, 형이. 아, 자, 그럼 다음 질문 네. 한번 가봅시다. 그럼 뭐 오늘부터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요, 할 건데. 아, 네. 그냥 이건 궁금증 해결이었어요. 아, 궁금해서. 안 하겠다는 말 아니고. 네, 초록색 뽑았습니다. 네. 오늘은 춘기 생일이니까 춘기 날 춘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V앱 하는 동안 멤버들과 야자 타임 고! 이건 좀 불편하네요. 허허. 이거는 저희들의 좀 허락이 좀 필요한데. 권위, 권위. 네, 이거는 그럼 다수결로 좀 그렇죠. 투표를 좀 한번 해볼까? 네, 이걸 해도 네. 좋겠다. 시작하겠습니다. 춘기 오늘 생일이니까 한 번씩. 아, 그래야 되나? 뭐 사실 저희가 근데 이 야자 타임이라고 또 너무 이렇게 너무 선을 넘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야자 타임은 뭐 끝나긴 끝나니까요. 그러면 야자 타임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5분 동안만 네, 5분만 하죠. 해볼까요? 자, 일단 그럼 이걸 진행을 하면서 야자 타임을 합시다. 네. 어허, 불편하네. 강호야. 이거 왜 근데 기분이 약간 나쁘지? 이거 뭐야? 이거 뭔데 기분이 좀 나쁘지? 연습하는데 그 엄청 그 얄짱거리지 마. 방해돼. 문 앞에서 싸우지 말래. 싸우지 마. 방해돼. 방해돼. 아, 이거 왜 은근히 기분이 나지? 아, 네, 알겠습니다. 방해되니까 그 주위에서 그 얄짱거리지 말아줘. 알았지? 예. 고맙다. 네. 고맙다. 사실 이게 저희가 다 동갑이라 불편할 건 없는데 이게 야자 타임이라고 하고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왠지 기분이 좀 나왔네. 뭐 대광 씨한테 대강동 생각이 없나? 그 냅둬 좀. 아, 못 살게 묻는 게. 죄송. 강사, 그 칼 어디 있어 아까? 칼. 아, 아니, 아 미안하다. 드렸어요. 그럼. 아, 그래. 좀 주의 좀 깨끗이 좀 하고 좀. 그렇지. 당신 방구석에다 쳐. 이거는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하, 뭐 지목해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1분하고 1분만 1분 1분 지났고 4분 남았어. 아, 그래요? 당신은 네, 저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뽑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아, 네, 침도 하세요. 네, 읽겠습니다. 아따, 민춘기 생일 겁나게 축하해 불어. 춘기야 어디야? 독수문기야? 행복하니? 어덕행덕이죠. 연기까지 하네. 신조어의 왕 춘기야, 너는 꾸안꾸 늘 항상 멋져. 그리고 넌 보이스퍼의 미담이야. 미담? 비담이야. 비담이야. 잊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비담이야. 우리 고래랑 함께 복세 편산 하자.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해. 꾸안꾸 비담 복세 편산을
맞춰보시오. 히든 미션이죠. 어려운데. 아 저도 하나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만 알겠어요. 나 훈민정음 있는 줄 알았어. 저는 뿌랑 비담을 아는데 복세 판사를 몰라요. 충기가 맞추기로.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맞아요. 제가 좀 공부했어요 신조어. 네. 그 왜 계속 드세요? 저는 쿠앤쿠 약간 그런 느낌 줄 알았어요. 아, 네 꾸앤쿠는 맞췄죠, 그죠? 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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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라디오 나갔을 때도 그 DJ 선배님이 알려주셨어요. 비담을 알려. 나 다 알겠다. 다 알겠다. 복세 편살까지? 네. 어, 그래? 복세 편살? 네. 비 내리니까 담매 만나자. 아 비 오니까 담에 만나자. 약속을 미룰 때 하죠. 약속을 미. 내일 때 알겠습니다. 그럼 복세 편살은? 네. 근데 여섯 타임인데 계속 존댓말 해주네. 아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복세 편살. 어, 복 받아라.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사행시 타입이다. 자, 쭉 해보세요. 복 받아. 아, 지금 시간 가고 있는데. 복. 당신은 시간 2분이 안 남았어. 복 받으세요. 세상 편하게. 이거세요. 저도 알겠다. 네. 저도 알겠어요. 복세 편사. 아.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복세 편사는 거 아니야?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려. 네, 저도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 정답 댓글에 올려주세요. 보거. 아 어렵네 이거. 한번 해봐요. 뭐 보거. 보거 세 쪽이면 어 보거 세 쪽이면 편하게 살다 간다. 보거 세상 먹고 싶다. 편리하게 먹고 싶다. 상차려 줘. 살이랑 딸기 하나 더. 감사합니다. 복. 아니 JK예요. JK. 아 죽여보세요. 아, 복. 자 이제 다음 강산이 정답이라고. 아, 항상 정답이라고? 아. 네, 다 뽑겠습니다. 네. 당신의 시간은 1분치 안 남았어.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춘기는 쉴 때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요. 베일에 쌓인 춘기, 취미, 좋아하는 거, 요즘 신났던 일 등등 상세 근황 알려주세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TMI 타임일 수도 있죠. 근황. 어, 저는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를 네, 자주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 네, 영화도 이제 개봉했던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드라마나 뭐 이제 만화도 많이 있어서 네, 정말 재밌게 쉴 때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TMI 하나 할게요. 충기랑 네. 얼마 전에 둘이 단둘이 만났었거든요. 오호 쉽지 않은데. 저희 그 동기들이잖아요. 구월동에서. 네. 오랜만에 그냥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나갔는데 진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 가고 싶은 펍이 있는데 네. 약간 노는 펍이더라고요. 춤추는 그런 게 아니라 아, 네, 무슨 느낌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런 네. 펍인데 다트하고 둘이 포켓볼 치고 그러고 놀다가 얘는 이제 생맥 마시고 저는 사기다 먹고 그러고 지났어요. 이게 둘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중이 재밌었어? 네? 중이 재밌었어? 재밌게 엄청 재밌게 들었어요. 5분 지났거든요. 재밌었냐? 재밌었니? 우리 재밌었어. 아, 재밌게 놀았어. 아, 오늘은 이거 V에 끝날 때까지 이제 그거예요. 아니 5분이에요. 5분인데요. 네. 그러면은 취미. 취미요? 아, 취미가 그건가? 넷플릭스. 몰라? 뭐 따로 또 있다면 신났던 일이나. 취미 좀 뭘 알아보는 거 좋아요. 아 정보 검색. 네 그냥 갑자기. 뭐 이제 뉴스나 네.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가 떴으면 그걸 이제 좀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한데. 나이스. 요즘 최근에 알아봤던 게 뭐? 근데 제일 걱정인 거는 알아봤는데 까먹어요. 알아봤는데 까먹어. 넷플릭스. 그럴 수 있어. 까먹어서 좀 자주 찾아봐야 될 거. 그럴 수 있어. 그럼 요즘 약간 뭐 신났던 일. 아 우선 신났던 일은 오늘 이렇게 생일을 이제 팬분들과 네 그 멤버들과 같이 보내게 돼서 네 정말 좋습니다. 아, 알겠어. 그 딸기 점점 없어지는 거 보이거든요. 딸기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어? 세 개. 딸기가 메인이에요, 저 케이크. 저 생크림 케이크예요. 반반 케이크야, 반반 케이크. 네, 그럼 한번 뽑겠습니다. 네. 케이크 도둑이라고. 네. 거의 루팡. 네, 읽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마지막 달에. 가장 빛나게 태어난 춘기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해요.
앞으로도 고래들이랑 항상 행복하고 꽃길만 걷자. 네. 와우. 마음씨가 너무 좋은. 가장 빛나게 태어났다고. 가장 빛나는 날에 태어났죠, 그쵸? 그쵸. 동화 이럴 때 써야 될 말 생각나네요. 광무해. 광무랑 모두 행복하자. 충기도 써도 되는 거예요. 진짜 광무 모행 모행 딱 맞네요. 그냥 딱 광무 모행 딱 광무 모행. 광무 모행. 저게 뭔 소리야 모행? 딱 맞네요. 나는 광무가. 네. 아,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뿐콩이라고. 가뿐콩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만약에 아. 본인이 오, 재밌다. 엘사 같은 마법의 소유자라면 갖고 싶은 마법과 그 마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약간 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지. 그걸 어디다 쓰고 싶냐고. 저는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요. 왜요? 그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제 이동할 때 그 시간이 드니까 그쵸 네. 순간이동에서 바로 열고 아, 시간 절약을 위해서 시간이 네. 이걸 하나씩 얘기해보죠. 광호는요? 저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요. 마법사 도르마무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 하나 초능력을 하나 하나 쓸 수 있나요? 하나 딱 하나. 아 저는 근데 초능력이 뭐뭐 있는데 너가 알아 좀 생각을 해볼 때 되지 않을까? 네, 다음 네 대강 네, 너가 좀 생각해 보면 안 돼? 몇 개? 약간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약간 좀 불사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당하든 이제 죽음과는 뭐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좀 데드풀 같은 그래서 천년 별에서 그렇게 이런 것처럼 그쵸? 계속 네, 세상에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다 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능력을 원합니다. 항상. 저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네, 마인드 컨트롤 같은 약간 그거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빌런을 좀 취하고 싶어요. 금품을 좀 취하고 싶어요. 나 그거 줄래? 이렇게 근데 뭐가 내 마음에 나 충격으로 생일이에요. 케이크를 왔잖아. 충격 딱 처음 충격 나 저 먹고 싶으면 나 줄래? 갑자기 딱 눈빛 이상해 눈빛 너 뭐 이건 절대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충기 말했나? 네, 저 광호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생각났어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왜요? 그럼 몇번 알았어요. 자유로운 영웅이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아, 오케이. 아, 네, 특이하시네요. 네, 뽑겠습니다. 네. 이거 건 길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네. 와, 마음의 준비. 와, 제일 길게 내가 줬던 거죠. 와, 네. 거의 이거 서신 같은데 서신. 네, 읽겠습니다. 충기 오빠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오빠를 알기 전이었다면 오늘은 그냥 시험 이틀 전인 힘든 날이었을 텐데 오빠 덕분에 진짜 기다리고 기대되는 날이 되었어요. 이런 기념일을 선물해줘서 고맙고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는데 두 명이요 하니까 기사님께서 학생 왜 혼자면서 두 명 거치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왜냐하면 지금 제 마음속엔 오늘 생일인 보이스퍼의 스윗 보이스 귀염 뽀짝 막내 민춘기 군이 타고 있거든요. 그러자 기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학생, 몰랐나 본데 천사는 무료야! 네,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오늘 생일인 만큼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라고요. 28일 날 봐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야 레전드다. 이게 정말 감쪽같았던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이렇게 부르르듯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 상상 못해. 와 진짜 숨 막혔어요. 와. 아니 갑자기 버스가 나와서 이거 뭐지 이랬는데 뒤에 와 이거 재치 있으시네요 이거. 와 레전드. 약간 이거 한방 맞은 것 같은데. 와 이거 좋았다. 야, 내 가슴이 지금 다 벅차. 와 이거 진짜 인정합니다. 와 이거 여운이 진짜 심하게 남네. 와 이분 누구시죠? 네 지금 댓글 올려주세요. 와 천사는 공짜야. 와 거기서부터 어이구 심풍 당했어요 심풍. 와 이분 약 뒤에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학생 천사는 무료야. 근데 그 사람은 천사가 아니니 지금. 진짜 대박이다. 다음 읽어주세요. 네, 다음 읽겠습니다.
아, 아직 여운이. 그니까,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 어, 여기 한쪽이 약간 뭉클하나. 아려요, 지금. 아닌데. 네, 충기 굴 좋아해요. 전 굴 엄청 좋아해요. 충기 얼굴. 와우! 와우! 지금 제철이지. 좋아. 제철이야. 제철이지. 제철이야. 굴 듣자마자 뭔가 쎄했어. 왜 굴이지? 뭐 잠깐! 이거는 그냥 그 굴이 아닐 거야 하고 내 굉장히 내 머릿속에서 이건 광어야 안 돼. 와 이거 만드시는 거 정말 신기한 거 같아 진짜. 와. 아 진짜 이건 제가 그때 제 생일 때도 말했지만 진짜 이거는 인정을 해드려야 돼. 너무 대단해. 뒤에 껄껄까지 있어요. 껄껄 껄껄 충기 얼굴로 껄껄 호탕하게 웃으시네. 와 진짜 이거 충기 얼굴 보고 웃은 거 아니에요? 껄껄껄껄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와 이렇게 또 안타를 쳐버리네. 와 다음 거 이렇게 네, 다음 거 다음 게 점점 기대가 돼요. 아 이게 어우 이번엔 조금 작네요. 힘이 드네. 오 작지만 알차요. 네 순둥 막둥이 우리 충기 생일 정말로 축하해요. 옆에 형아들 축하는 많이 받았나요? 어, 많이 받았죠. 막내로 지내면 충고는 없는지 고래들한테 말해봐요. 충고가 아니라 혹시 고충 아니야? 아 고충 죄송해요. 장난친거 장난친거 이게 충고를 막내가 할 수는 없지 형들한테. 그렇지 할 수는 없지. 아, 솔직히 제가 나 고충 충고하고 충고 싶었는데 제 들켰어요. 아이고 아 분명 내가 이거를 살짝 봤을 때 들켰어. 아, 충고는 없나요? 아, 아 들켰어. 아, 진짜 충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고참을 내버렸네. 진짜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커버 같은 것도 이제 가사보고 녹음하는데 아 맞아 충기 이런 일이 많잖아요. 충기가 가사를 반응이 틀리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아 자 충고 이제 충고 충고 네, 충고 있어요. 고충 아 오케이. 아 대박이네. 네. 매회가 레전드네요. 그러니까. 아 고충. 아 질문 좀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고충은 고충. 네 고충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쵸. 이게 네, 올바른 대답. 혹시 그럼 충고는 또 없나요? 충고 하고 싶은 충고는 충고요? 충고도 네. 없어요. 아까 그 저기 VM 전에 네. 이제 멤버들이 너 이런 거 나오면 얘기하지 마라. 아 그쵸. 아, 언제 일단 네. 아 저희 항상 혼자 연기하신 거예요, 형님? 맞아요. 뭐 아 우선 저희 멤버들끼리 다 친하기 때문에 네. 고충은 없어요, 그렇죠? 아 충기 어록 하나 추가라고. 네. 고충 없어요. 재밌네요. 고충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충고도 없던 걸로. 어,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서 깜빡 속았네. 네. 보이스퍼의 소중한 막내 막냉이 충기 오빠 생일 축하해요. 막냉이 막냉이 막냉이다 막냉이 막냉이 네 막냉이 네 오빠 생일까지 오니까 정말 연말이 실감나는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보다 말실수가 적어서 아 말수가 왜 그러는 거야? 아, 여기 뭐냐? 아, 네. 아 저는 다른 게 보여요. 약간 이렇게 만드나 이런 거. 네, 아, 다시 읽겠습니다. 네. 네, 다른 멤버보다 말수가 적어서 오빠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어, 그래도 고래들은, 네, 그래도 고래들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멤버들 못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연기를 왜 이게, 야, 이게 시작한 거 아니다. 이게 개꿀이 아니야. 네, 그냥 알아요. 네, 내년에는 좀 더 말 많은 충기 오빠 기대해도 될까요? 아유, 아니야, 아니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 더 있어. 남태롭게 지금.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밥 잘 챙겨 먹어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아, 네. 네 아, 와, 정말 이 사연 하나, 이게 사연이 촉자 하나를 이렇게 레전드로 입고 있는 충기도 진짜 대박이다. 능력이에요, 능력. 아, 이거 이렇게. 여태까지 제일 잘 살린 것 같아 충기가. 그러니까 아, 우리가 맞아요. 모두 다 충기를 본받아야 돼. 라디오 DJ 해야 돼 우리 충기는. 어 말수인데 말수 왜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나 봐요. 제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이번 것도. 네. 기대되죠, 이 시기. 막 일부러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일주일 동안 이 음식만 먹어야 한다. 하면 먹고 싶은 음식은 일주일 동안. 진짜 이거 힘들다. 네.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양자택이나 그런 걸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 음식만 먹어야 한다. 일단 춘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우선은 멤버들 이제 얘기하기 듣고 네, 저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최대한 이럴 때는 진짜 안 질리는 음식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좋아하는 막 요즘 좋아하는 막 치킨, 피자 이런 거 먹으면 100% 안 돼요. 100% 안 되니까 저는 저는 좀 이따 얘기할게. 그럼 광호. 저는 이게 저는 좀 이따 할게요. 저는 아 그거 안 받아준다. 아 이게 참 애매하네. 저는 계란 볶음밥. 계란 볶음밥? 네. 소금 쳐서. 저는 아 저는 소금 간을 안 해요. 김치랑 먹기 때문에. 저는 생각났어요. 네. 일주일 동안 먹어봤던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먹어봤던 거? 사골곰탕. 아 곰탕. 그것도 괜찮죠. 사골곰탕. 그러니까 질리는 건 아는데. 일주일 동안 먹어봤잖아요, 솔직히. 아 이게 먹어봤으니까 도전할 수 있다. 집에서 다 이렇게 한 대접 해가지고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 소세. 저는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그 예전에 이제 한 일주일, 한 2주, 거의 한 달 동안 된장찌개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만큼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나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각색하냐? 와 한 달 동안. 네, 네 한 달은 네. 한 달은 좀 너무 일주일이야. 2주일 동안. 2주일 두 배를 불렀네. 2주일 동안 된장찌개를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생각 갑자기 난 건데 왜 굳이 한 가지 음식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럼 말하지 마요. 하지 마요. 노래분이 주신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될까라는 이제 의문을 잠깐 품어왔지만 일주일 동안 먹는다면 저는 삼겹살이에요. 저는 삼겹살이 은근히 안 물려요. 아 근데 진짜 삼겹살이 근데 김치를 못 먹어요? 삼겹살을 못 먹어요. 삼겹살만 먹는 거야. 당신 뭔데? 소스만 못 먹어. 너도 된장찌개만 먹고. 너도 그럼 사골 국물만 먹어. 그래서 그냥 사골 국물 당신은 국물만 먹어. 너무 야박하네 지금. 네, 순대국 말고 순대국 밥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된장찌개 밥. 이렇게 밥. 오케이 오케이. 세트로 지금 세트로. 꿀꿀이 좀 부르세요. 일단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네, 또 뽑겠습니다. 네. 오빠 처음 봤을 때 혼혈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한국이랑 처음. 봐버렸어. 이게 천국하고 점점하고 별 이렇게. 근데 이분이 주신 분 말씀처럼 저희는 진짜 처음 봤어요. 혼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근데 춘기가 처음에 좀 혼혈인 것 같긴 했어요. 네, 그리고 혼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춘기가 옛날에 말해줬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애가 막 춘기 보고 저 형아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그럼 아 그건 됐어요. 네. 어머님 어로. 저희 고등학교 때 춘기가 저희 집에 노동쟁이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너가 춘기니? 너 파키스탄 사람이야. 아 춘기가 이게 그 약간 사연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좀 많이 하십니다. 아 길 가다가 이제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말을 좀 자주 거는 것 같아요. 아 헬로 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신기해. 오해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이거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아직까지 좀 충격 먹었어요. 충기 이제 연기하면서 내렸다고. 네, 춘기, 아 춘기는 우리 춘기 생일 축하해. 늘 밝고 재밌는 춘기야. 오늘 하루 모든 행복이 왜 렉 걸렸어? 이게 춘기가 약간 이게 그러니까 와 우리 춘기 생일 축하해 이랬는데 다 따라해. 우리 춘기 생일 축하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캐릭터 잡으려 했는데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아 진짜 잘 살린다. 네, 우리 춘기 생일 축하해. 아, 늘 밝고 재밌는 춘기야. 오늘 하루 모든 행복이 춘기에게 가득하길 바랄게.
롤러장 DJ 같아. 아, 바랄게. 어, 생일 축하하고 남은 2019년 잘 마무리하자. 2019년 충기에게 제일 기억남는 순간은? 자, 뭘까? 이제 거의 뭐 연말 결산 시기를 사람을 딱 뽑아야지.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말만 해도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안 해도 웃겨요. 그러니까 뭘 안 하면 천직이었어 너는. 재능이야. 되게 가장 기억남는 순간은요. 콘서트. 아오. 콘서트 때가 가장 이제 큰 콘서트장에서 이제 팬분들과 이제 거의 함께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기억에 가장 남고, 네, 아직까지도 가장 잊고 싶은 순간. 잊고 싶은 순간이요? 네. 이거 읽다가 말 더듬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뭐 콘서트나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 많이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혹시 뭔가 개인적이었던 개인적이에요? 네, 공적인 것도 되는데 뭐 콘서트나 뭐 어떤 거 뭐 그런 거 저희가 많이 말했던 거 말고. 아 너무 많은데. 코고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말하세요. 아무거나 하나요? 아무거나. 어려워. 어떡해. 말해. 어떡해. 말해. 어떡해. 제가 자 카메라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 아, 제가 여름휴가로 네, 제주도를 갔었거든요. 네.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 그때를 잊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니 이번 생각났네요. 좋았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가장 좋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와. 네, 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래사원입니다. 민 대표. 고래사원? 네, 오늘 대표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대표님. 건강하시고 주 보이스퍼 대박나세요. 아, 이건 약간 파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 어째서 충기가 대표님인지는 알고 싶거든요. 그때 그 저희가 그 영상을 하나 찍었었잖아요. 그 민 약간 형님. 너는 정 본부장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네. 당신이 왜 대표냐고요. 아, 제가 원래 사실 대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회장일 거예요. 네. 진짜 건방지네. 그 똑바로 일 안 하시면 네. 각오하세요. 네, 각오하세요. 요즘에는 김민대표님 말고 민대표님 같은 거 하는 거 어때요? 자, 다음 질문 해주세요. 광모행이다. 광모행.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이 넘치는 매력 1996117개의 숫자로 읽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 1100천만이요. 이거를 충기 생년월일로 해주셨는데 네, 1990 1996만 1217개의 소유자 우리 충기. 충기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은 뭘까요? 우리 막둥이 태어나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예지몽이 보였어요. 네. 충기가 저요 섹시하고 그런 거 깨물어 생각했어요.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에이, 아이, 진짜. 그럼 나 방송 아닌 거 그치, 그거 아니지? 귀여움하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아이, 설마. 에이, 아니지? 그치. 충일 뭘로 뭐 사슴 같은 눈 이런 거 안 할 거야.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이제 충격할 거 없어. 뭐 달콤한 목소리 안 할 거야. 막 코스턴이 막 뭐 남자도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안 하지. 코스턴, 콧대 이런 거 안 하겠지? 뭐 콧구멍 이런 거 안 하겠지? 그치, 뭐 충일은 그런 진방 거 안 해. 사슴 같은 눈 매력. 막내라는 게 치명적인 매력이잖아. 아, 진짜 치명적인 대답이었다. 그러면은 막내가 제일 치명적이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 혹시 막내 아니었으면 뭐 하려 했었어요? 저요? 뭐 눈 뭐 이런 거 하려 했어요. 그럼 아쉽 막내로 끊는 게 아쉬우니까 한번 해줘요. 한번 해줘요. 막내는 너무 좀 예민했어. 어떻게 해요? 한번 하세요. 네. 네, 했습니다. 네.
했어야 돼. 아 그래도 충기 여기 댓글에 많이 올랐어요. 뭐 콧대에서 미끄럼 타고 싶다고. 그거 안 하기로 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말리지 말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해서 네 팬분들은 늦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냥 충기라서 또 제일 매력적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아쉽다. 넘어갈게요. 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때 살리려고. 네. 아 잘라주. 아끼고 있는 거예요. 또 빌드업이 있는 남자입니다. 오케이. 네 12월 17일 막내 충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늘 고래들 먼저 생각해주는 충기 덕분에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기웃기웃 항상 고맙고 충상. 아 감사합니다. 약간 의도적이었어 이번에. 약간 조금 내추럴하지 않았어요? 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긴 거 읽을게요. 와. 와 여기서 뭔가 이거 숨길 거예요. 스멜이다 스멜이. 네 뽀뽀 막냉이 충기에게 막냉이 충기야 24번째 생일에 진심으로 많이 축하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계절을 많이 닮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닮아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가? 아 그래서 그런가? 충기는 눈의 요정인가 봐요. 겨울에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눈처럼 희고 맑게 빛나는 마음을 가진 충기야. 올해도 덕분에 참 많이 편안했고 행복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 저번 라이브 때 충기 목소리 많이 못 들어서 슬펐어요. 오늘은 네? 뭐 아니야. 네 오늘은 생일 주인공이니까 이쁜 목소리 많이 많이 들려주기로 약속해 주세요. 꼭이요. 아 너무 계속 나세요. 너무 요 충기야 충기야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충기야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고래들에게 힘이 되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엔 더욱더 빛나는 충기가 되길 언제나 응원할게. 충기야 생일 축하해. 와 눈썹 정성만큼 느꼈어요. 근데 조금 아쉽다. 아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아쉬워. 아 자꾸 나 전에 그 반맛들이 너무 생각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 이게 아, 내려놔. 아, 너무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내려놔. 파워야. 아 일부러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지금. 아 그러면 여기서 충기 오빠 예쁜 목소리로 또 노래 한 소절만 해줘요. 예쁜 목소리로 말해줘. 광모행. 어, 광모하니 광모행. 충기 씨 혹시 노래 한 소절 가능한가요? 고래분들의 신청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쵸. 혹시 뭐 설마 크리스마스 토큰 아니지? 그지 아니지. 그지 아니지. 뭐 어쩌자고 아니 이거 어떻게 기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쵸? 그래 근데 크리스마스 토큰 아니지? 그 아니지 어 그지? 어, 이거 음원으로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 노래 안 들려준 노래 들려. 평소에 못 들어볼 만한 걸 불러주시기. 두사람 이런 거 아니지? 오 짜증 나 그만해. 어 너무 싫어. 어 너무 싫어. 알았어. 세상에. 네 어플로 만든 충기. 아 뭐 여기 신청곡이 뭐 반했나봐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좋아해 영원토록 변치 않을게. 다음 너니까 내게 정말 꿈 같아. 갑자기 또 들었는데 왼손으로 손까지만 딱 불러주세요. 이거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서 가서 불러도 아니죠. 아 오늘까지는 가서 만들어도 돼. 괜찮아. 조금 웃음이 벅차올라 기분 좋다면 나는 이유는 따사로운 햇살이 오르막에 다니 아냐 너 때문일 거야. 아 따사로운 이유 좋았어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좀 아쉽다. 아 나가요 그럼. 나가세요. 네 읽겠습니다. 다음. 네. 어플로 만든 충기 어린이 사진 올려줬잖아요. 어플로. 아 그거 우리 막 그 이거 하면 얼굴에 막 변하고 막 볼땡땡이. 아 네 올려줬잖아요. 생일 기념으로 진짜 아기 때 사진 올려주면 안 될까요?
엄청 귀여웠을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춘기 애기 때 사진을 본 적이 있잖아요. 나 초등학교 춘기 춘기 애기 때 약간 토마도끼리가 제일 토시오. 방금 뭐였냐고 치는 게 있어요. 아 오늘 충기 생일이라고 너 계속 아 점점 잘하고 왜 계속 내 시간이야. 행복 생겼네 진짜. 네 그래서 이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은 네 제가 조만간 어디 올려야 되죠? 뭐 인스타그램에나 네 인스타그램에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그걸로 올리세요? 그거랑 뭐 여러 개 올려드릴게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만 보면 또 놀라실 수 있어요. 아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어 근데 여기에 또 아기 때 질문이 오니까 혹시 돌잔치 때 뭐 잡았는지. 어 제 기억으로는 돈 잡았던 걸로 네, 어, 기억하는 거. 저번에 한번 다 같이 얘기했던 거 같고. 네. 아 그래? 네. 아 맞다 우리 춘기 희능 시장에 있었는데. 아 지금부터 하세요. 자 보다 한 마디 더 하시면. 네 저는 그 어릴 적 돌잔치 때 저는 돈을 잡았던 거 같아요. 그쵸 네. 네 멤버들은 네 뭐 잡았었어요? 전 강제로 돈이요. 네, 강원씨요. 저는 실이랑 돈 둘 다 잡았어요. 어, 욕심쟁이 씨. 왜냐면 양수민이 있어요. 홍사 씨는요? 저도 돈 잡았던 것 같아요. 아, 돈 많이 버시겠네. 네. 네. 근데 왜?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춘기에게 흑역사라는 것이 어우, 존재하는가? 존재하죠.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춘기 흑역사 제일 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거요? 나였어. 아, 안 돼요. 안 돼. 저의 가장 춘기에게 흑역사는 뭐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어서 사실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흑역사이 뭐 이때 아닐까요? 이때 아 진짜 이거 과오고 따로 캡쳐해야겠다. 나 다시 보이네. 흑역사 데뷔하기 전에 프로필을 찍었었잖아요 저희. 그쵸? 아 그쵸 그때 사진이 그거는 제가 제일 그거 아닌가요? 아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아 그거 인정 그쵸? 멤버들도 다 동의하시죠? 아 인정 저는 그거 찍고 울었잖아요. 맞아요 결과물 보고 네 다음 거 네 다음 거 하겠습니다. 어 무디스면 1000명 돌파네요? 네 네 춘기야 대한민국의 4대 마요가이대요. 이거는 그거다. 4대 마요가이대요. 왠지 춘기는 알 것 같아서 뭔지 알아요? 치킨마요, 참치마요, 스팸마요, 춘기야 고래들 마음을 훔치지 마요. 어, 그렇지. 훔치면 안 되지. 훔쳐. 그렇지 안 되지. 훔쳤어요? 네? 훔쳐도 안 되지. 그렇지. 범죄지. 위험해. 제가 죄송합니다. 마음 훔쳐서. 그럼 안 되지. 못된 일. 못된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내일까지 출두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 마요 유명해요. 요즘에 죄송한데 그 춘기 어릴 적 사진 따라하면 협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이제 피디 넘쳐날 거라 꼭 해주세요. 그거 저희도 그거 리그램 할 거예요. 너는... 다음에 이제 이거를 캡처해 주신 거를 이제 올려주시고 이제 제 사진을 이렇게 아 이렇게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똑같은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다 읽었는데 이제 춘기 씨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기억이 나는 거 몇 개 뽑을까요? 기억이 나는 사연을 몇 개 두 개 두 개 기억이 남는 거를 하나 아 랜덤 뒤에 기억이 남는 거 하나 뒤에. 오케이 그럼 기억이 남는 거 아 이거 한번 쓱 훑어보세요. 하나씩 펼쳐보세요. 저는 아까 그게 좋아요. 그 제일 충격을 도가내는 거죠. 오빠 지진 안 났어요? 그 천사는 네, 무료야. 무료야 아 이거 네. 오케이 천사 무료. 왠지 다음에 버스 탈 때 무료일 것 같은 그런 무인승차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개는 랜덤으로 충기 무용 제가 하나 뽑았으니까 충기 무임승차 사건 사건이지 사건 18번 바퀴로가 50배죠. 바퀴로 50배라고 했거든요. 아, 왜 막 37배인가 그럼 저만 뽑고 이제 멤버들은 안 뽑나요? 아, 그렇죠. 왜냐면 충기 생일이고 충기의 사연이니까 아, 하나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섞어줄 테니까 눈을 감고 뽑는 거라고
사건일지. 자, 사건일지 2968. 이건 증거물로 채택하겠습니다. 증거물 채택 인정합니다. 왠지, 왠지 이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맞춰보세요. 아, 춘기 굴 좋아해요. 제철 제철. 전 굴 엄청 좋아해요. 춘기 얼굴. 껄껄까지. 껄껄. 껄껄껄. 아, 껄껄껄. 하나 더. 흰색 하나 뽑으시죠. 흰색이 없으니까. 방금 찍었던 걸로 하시죠. 이걸로? 네. 일주일 동안 이 음식을 먹으면 하면 먹고 싶은 음식은 네 이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로써 이렇게 다 뽑았네. 뽑았네요. 총 세 개. 네, 세 분. 자, 저희는 또 이제 빠져줘야죠. 이제 준비 생일이니까. 네, 오늘 단독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 키든 미션을 키든 미션 준비한테 넘겨드리고 저희는 네. 이제 네 들어가세요. 네. 아, 물과에 내놓은 아기 엄마 심정이다. 어? 아,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 먹었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생일의 마지막 여기 버퍼가 좀 심하네. 생일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 딸기 다 먹지 말라고. 다 먹었어 이미. 중기야 꽃갈콘 한 번. 아, 아직은 안 가요. 네. 팬분들과 이제 더 저와 단둘이 소통하려고 멤버들은 빠졌습니다. 준기 오빠 잘하셨어요. 고맙죠. 준기 씨 가만히 계세요. 미안하다. 뭐 막 떨어진다. 휴가 파도가 떨어지. 이 장면 꿈꿨었는데? 아, 춘기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산 씨 한번 해주세요. 안녕. 춘기 씨. 네, 클로즈업. 좀 아래서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아래서요? 알겠습니다. 네. 아래서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됐네요. 네, 댓글을 네 이걸 내니까. 아, 오늘 미역국 드셨어요. 늦게 와서 못 들었어요. 아, 오늘 지금 일 끝나고 집 가서 미역국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찍어도 불역사가 없네. 잘 나오네. 촛불. 아니 거기서 뭐 식사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 아, 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저희 곧 있으면 28일 날 보잖아요, 그쵸? 그쵸. 팬미팅 때. 아, 그 전에 볼 거예요? 춘기 오빠 생일 얘기 안 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케이크 먹는 소리 들린대요. 아, 안 먹고 있는데. 네. 아이, 죄송합니다. 아, 하이. 헬로.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아, 춘기 소통 시간. 아, 2주 남았어요. 네, 2주. 기대되죠, 그쵸? 야, 그럼 헬로빅스비야. 아, 하이빅스비 아니야? 헬로빅스비야. 아, 춘기도 케이크 한입 줘요. 아, 제가 안 할게요. 네. 네. 아,
멤버들 난리 났다고. 네 지금 캡 먹고 난리 났어요 진짜. 아, 아닙니다. 그만. 근데 케이크 진짜 맛이 좋아요. 충기랑 나눠 먹으니까. 그만. 더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아 라이브 끝나고 뭐해요? 아 네 집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만해. 식사할 예정입니다. 네. 조용히 좀 해. 방송하는데 네, 스케줄이 있어서.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가족들과. 고래도 한 입 주세요. 아 주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드릴까요? 근데 내가 다 못 가. 못 났다 진짜. 어, 충기 오빠 기억나요? 우리 같이 미술실에서 놀다가 걸렸을 때 오빠 혼자 조각상. 어 신고하기 못해 왜 눌러요? 죄송해요. 네. 뭐 하는 거야? 네 오빠 혼자 조각상인 척해서 저만 봐서 무섭잖아요. 어 그. 아 이거 합격이다. 합격이다. 반성문으로 그게 되는구나. 아 밥 안 먹었어요. 아까 저녁은 먹었는데. 네 가족분들과 또 이제 식사해야 돼서. 네. 아 왜 계속 신고하라고? 신고 정신이 투철하네. 아 이방과 함께 축하했어요. 아 같이는 못하고 이제 같이 서로 이제 축하하다는 말만 이제 이렇게 네. 까까오톡으로 한번 했습니다. 아 충기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어, 아 저는 천사하기 때문에 날개가 있어서 네 별로. 네 저는 날라. 인증해줘 한 번. 네? 날개 있는 거 인증해드리라고. 착한 사람 겁니다. 네, 네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습니까? 네, 네 저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배스킨라빈스 31 좋아합니다. 31? 맞아요. 맞아요. 네.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네.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배스킨라빈스 저 엄마는 외계. 어 나도. 호호호호. 어, 맛있어? 네 맛있어. 어, 그 과자가 맛있어. 아 나 잘 못 먹어. 오빠 지진 안 났어요? 아, 그래. 제 마음을 심쿵했는데 엄청 큰 소리로. 지진 몇 정도 됐나요? 이제 하나하나 더 다 신경 쓰세요. 다 하나하나 신경 쓰시네요. 소리까지.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댓글을 읽다가 잘못 눌러서 이게 신고가 눌러져요. 네 신고 확인은 눌러 그 확인은 안 눌렀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괜찮은 거야? 확인은 안 눌렀어요 이게. 네. 아 충기 요즘 락 좋아한다면서요? 락 한 곡 하시죠. Wherever you are. 네 이 노래 좋아합니다. 버스터즈. 혹시 그 락이 히히 낙락인가요? 최양락 선배님입니다. 도시락일 수도 있고. 아 케이크 얼마나 남았나요? 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지금 어, 거의 안 먹었어. 네 많이 남았어. 한 20밖에 안 먹었어요 저희. 고래 맘을 쥐었다 편들어. 저기 오빠들 갑분공 다 먹으면 안 된대요 캔을. 다 먹었어요 지금. 막 지금 우주 한 입씩 까먹었어요. 딸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안 가셨어요? 아 저희 아, 댓글, 댓글 재밌더라고요. 네 가셔도 되는데. 아 팬미팅 오실 수 없다고. 아 어떡해요. 강산이 애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안 보이는데 너무. 그냥 애교 주세요면 충기 애교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멋있어 형들 놀린다고 이것도. 오늘 저희 뭐하고 왔는지 힌트를 좀 드려요? 어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여서 네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혹시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연탄봉사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네? 그런 거 말고. 아 그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혹시 충기도 이거 브이라이브 끝나고 인스타 Q&A 해주시냐고 또 여쭤보시는데 아 Q&A 그 대강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번 물어본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충기 생일이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왜 그러는 거야? 가장 하고 싶은 게 나는 저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에버랜드 가서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네. 무슨 놀이기구 제일 타고 싶어요? T-Express 타고 싶어요. 그거 타고 뭐 하실 거예요? 산이 찍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뭐 하실 건데? 아이스크림 먹고 밥 먹으러 가요. 밥 먹고 뭐 하실 건데? 밥 먹고 그 밥 먹고 그 후룸 라이드인가? 그거는 롯데월드 아니에요? 롯데월드를 가야죠 다시. 아, 풀만 롯데월드 아니에요? 타러 롯데월드를 가는 거네 이제. 에버랜드 있어요? 아 에버랜드도 있대요. 아틀란티스 아니었어? 아 그것도 롯데월드 따로 있어. 네. 충기 오빠 3일 굶기 3일 잠 안 자기 제일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너가 차라리 이걸 하겠다. 나왔으면 굶는다. 저도 굶을래요. 잠 잠 못 참 잠 못 참는 건 잠 자는 걸 참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 충기 섬나라 출신이었어? 어 네? 그러니까 너 섬나라 출신이래. 왜요? 핸섬. 아, 그냥 이런 거 약간 면역 됐나 봐. 이제 조금 참을 수 있게 됐어. 어휴 멀리서 오셨네. 아 팬분들 오늘 이렇게 저의 생일 축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잠시만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잊지 못할 이렇게 추억을 저에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웃는데 뭐 먹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마무리로 이제 캡처 타임 한번 갈까요? 아, 캡처 타임. 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야죠. 지금 이 순간. 자, 하나 둘 하면은 포즈 총 다섯 번 하겠습니다. 다섯 번 동안 정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체크 1 2 3 하나 둘 셋 체크. 아 그걸 뭐야 그거는. 제가 요즘에 이거 공장에서 봤어요. 그 기계식으로 요즘에 만나서 아, 신서유기 이거 재밌 맞아 그 게임 있어요. 그거 우리 했잖아. 아 저번 네 그죠. 저번에 영상도 옛날에 하나 둘 셋 찰카 어우 네 치명적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역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돼요. 혹여나 뭐 이렇게 막 되게 거만하고 섹시한 포즈 이런 거 안 돼요. 하트 안 돼요. 하트도 안 되고 V도 안 돼요. 신박한 거. 그리고 막 뽀뽀 꽃받침 안 돼요? 꽃받침 안 돼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자, 같이 마무리 인사할까요? 아쉽다. 아 멤버들도 다 같이 캡처 타임 한번. 아 캡처 타임이요? 네. 이렇게 앉은 김에 그러면 같이 딱 두 개만 해드릴까요? 이거 두 번만 하죠 그러면. 두 번? 원래 오늘 충기 생일 파티였으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뭐야 다 부인이?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망을 장식할 또 포즈 타임도 가져온거죠. 아 오늘 이렇게 모두 시청해주시고 또 다같이 우리 충기 생일 너무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저희 진짜 보이스퍼 챙겨주시는 거 우리 고래들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기 생일 브이라이브에서 가장 행복한 건 저였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거의 뭐 이게 네, 난동을 1년 동안 저희 생일을 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멋진, 멋지고 이쁘고 뭐 섹시까지 할 거예요? 네, 섹시까지 다 섭렵하는 네, 보이스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하나하나씩 또 이제 역으로 또 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활동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충기 씨가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딱 끝내는 거. 네. 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 생일을 함께 해서 정말 행복하고 이제 저희 28일 날에 팬미팅 있잖아요. 네. 그때 더 가까이서 팬분들과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그때 꼭 많이 와 주시고 네, 그러면 그때 만날까요? 네. 팬미팅 날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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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와, 민준이 생일 축하해. 와.